자, 요 사건이 모의 위증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다시 수사라고 지금 대검찰청에서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졌죠. 이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 윤 장모 위증교사 재수사 결정했다. 김건희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 나왔죠.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사건 처분 통지라고 해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조남환 씨가 또 관련이 돼 있다고요? 지금? 2004년에. 2004년에. 정대택 씨하고 예. 최은순 씨하고 막 법정 공방 서로 막 고소하고 그럴 예. 때에 예. 최은순에 대해서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 구속 기소하겠다. 예. 라고 검찰에 올려요. 수사 지휘를 올려요. 그때 그렇죠. 수사 지휘를 받. 지금은 뭐 1차 종결 건이 뭐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무혐의든 혐의든 이렇게 송치하겠습니다라고 예. 사전 지휘를 받기 위해서 최은순 재질이 중함으로 구속 기소하겠습니다라고 경찰이 올려요. 네. 검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불구속 기소. 그래도 기소는 하네요. 그렇죠. 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뭐 너무 증거가 빼박이었나 보죠. 그렇죠. 근데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구속해야 된다. 아니요, 주장을 합니까? 그래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냥 그거 안 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구속 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예 니네 의견을 바꿔 구속 기소하겠다고 하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바꿔 다시 불구속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올려라고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려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찰이 수사를 다 해놓고 최은수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더 해야 되고 구속 기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밝히는데 그거를 그 검찰이 검찰에 돌려주면서 야 불구속 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니네들이 써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측에서 야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폭탄 돌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구속 기소 의견 해가지고 다시 보낸다는 거죠. 네, 그대로 예. 보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대택 씨가 자기 사건, 자기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최은순을 검찰이 봐주고 있다. 경찰이 그렇게 올렸는데 무시했다. 라고 하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아 그 정만님에게 그럼 그거 내보세요. 공판 검사한테 그거 내보라고 경찰 수사 보고서 최종 수사 보고서 내보세요. 라고 하는데 예. 난데없이 예. 공판 검사도 아닌 예. 조남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갑자기 추송서라는 걸 내면서 예. 공문서잖아요. 예. 이거 검찰에 경찰이 올린 수사 보고 없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그렇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개판이라는 네. 거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냥 동그랗게 그 공문서는 삭제되었고 예. 삭제되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장만 고소장은 뭐 고소인이 내는 건데 예. 그 사건에 고소장을 띡 보내버려요. 이거나 검토하고 떨어지시오 뭐 이런 의미. 그 경찰 수사 보고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답신한 검사가 조남간. 아,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보통 이제 수사를 막 검사들이 해요. 근데 그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한 걸 갖다가 받아서도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쵸? 뭐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보완 수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 기록 속에 다른 단서가 예. 있어가지고 별건을 수사할 수는 예.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 경찰이 수사를 했던 것들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의견을 내세웠는데 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아니요. 수사를 끝내고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상신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구속 기소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구속하지 마 이게 무슨 구속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라. 니네들이 그러니까 불구속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려. 예. 그렇게 했더니 그걸 그 째고 경찰이 계속 구속 기소하겠다고 올렸어요. 예, 그냥 구속 기소 의견입니다라고 올려버린 거죠. 예. 기록을 송치시켜 버린 거죠. 송치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불구속 기소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찝찝할 거 아닙니까? 찝찝하죠. 이 사람이 이 수사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로 그렇죠. 예. 이 라인에 근데 이 건들이 이제 나중에 재판이 되면 그러니까 그 공판 검사한테 넘어가죠. 자료가. 그 사건이 넘어간 건 아니고 서로 맞고소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정대택이 피고인이 된 사건에서 정대택 씨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그 최은순이 피의자였던 그 사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건은 최은순이 피고였던 사건, 그러니까 정대택이
고소를 해서 예. 최은순이 피고가 됐던 것이 수사를 다 해보니까 이 여자 죄질 불량이네 구속 기소 해가지고 지휘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니까 야 불구속 기소라고 써가지고 송치해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겠네 그럼 나는 구속 기소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구속 기소라고 해가지고 송치를 해버렸어 나는 죽어도 구속 기소야 그런데 최은순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고죄로 정대택을 갖다가 고소를 하죠. 그래서 정대택 씨가 피고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정대택 씨가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최은순이 얼마나 그 죄를 지었는지는 검찰과 경찰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봐주기를 했다.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야 그 증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라고 그 공판검사한테 법원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판사가. 그런데 조남관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근데 그 조남관은 그럼 그 전에 최은순의 수사관이었죠. 아니요. 에? 수사검사도 아니고 공방검사도 아니고 그냥 동네 검사님. 동네 검사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잠깐만 아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동네 검사가 거기서 갑자기 등장해서 그거는 조남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슨 권한으로 개입을 했는지는. 근데 진짜 수사검사도 아니고 공방검사도 아닌 그 무슨 권한으로 그 사건에 그걸 보냈는지는 규정에도 없으니까 자기 설명을 들어봐야죠. 그건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충격이야. 검찰이 이렇게 아사리판입니까? 아사리판이니까 아니 원래 공판검사가 자기가 딱 사건 틀어지고 하면 위에서 사실 압력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공판검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걔가 아무리 덜 떨어졌다고 어쨌건 그 공판검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수사검사가 공판검사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공판에 와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는 있죠. 에. 그러니까 서로가 아유 야 증거자료 좀 더 내놔봐. 이거 좀 부실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공소유지 안 돼. 뭐 이럴 수 있어. 에. 근데 수사검사가 와가지고 야 너 죽어. 내 말대로 해. 공판검사 주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문정 검사 건이었잖아요. 공판검사가 나 무죄 의견으로 할래요. 근데 수사했던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무죄 구형해버려가지고 검사들이 난리 났다는 게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 이 공판검사를 째고 수사검사도 아닌 조남관이 와서 야 자료 없어 고소장이나 보든지 추송서라는 문서를 낸 거죠 문서를 주면서 그 공문서는 삭제돼서 없고 이 고소장이나 보시든지 하고 던지고 간 거죠 던진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검찰과 재판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면 더더욱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거예요, 진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뭐 검사니까 뭐 도와줬나 보지, 아니면 뭐 자기가 서류를 담당하는 검사였나 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권한은 뭐 어떻게든 규정 뭐 자기 지어냈죠, 내겠죠, 뭐 감독을 했다든지. 근데 말 더 문제는 뭐 더 그만큼 문제는 공문서가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충격이죠. 그건 더 충격이지 사실은. 그쵸. 뭐 삭제되다니. 2004년이라고 해도요. 이게 2004년 건이라고 해도 이게 최소한 그 전자 그 공문서로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자화 된 건 킥스 전자화 된 건. 그 이유인가요? 네, 뭐 그렇죠. 그 이유겠죠. 아 그런 것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2011년에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그 시스템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수기로 빼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나중에 걸려요 감사에 수기로 빼서 따로 수기로 결제받고 그러면 감사에 걸려요 무조건 다 남겨놔야 되고 그거 삭제하면 그것도 감사에 걸려요 아 우리 검찰을 어떻게 보시고 그 어느 직업에서 문서 파기를 하는데 예.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라는 거에 말입니다. 예. 강제 수사, 예. 압수수색, 예.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입건을 해야 한다라는 예.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수사해보고 안 되면 적당히 치우려고. 예. 왜냐하면 뭐 파봤는데 안 되면은 그 사건을 입건을 해갖고 예. 뭐 불기소 결정 쓰고 번거롭고 너 수사 못한다 너 감 없구나 막 이런 얘기 듣고 쪽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해보고 아니면 던져놓는 거죠. 그냥 방치해놓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어느 직업에서 이제 좀
그 보존기간 지난 것들 다 파기하자고 문서를 찾아보니까 사건 번호도 없고 기록에도 편찰되지 않은 피의자 아니 사건 번호 없으면 지네들이 뭐 불법이라며 사건 번호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며 사건 번호 없고 피의자 씨 사건 번호도 없고 그 기록에도 편찰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캐비넷 뒤에서 뭐 안에서 막 이게 우리 검찰이라니까요. 아 조남근 이 인간도 진짜 문제네 진짜. 도대체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최연순하고 그거는 남건희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죠. 남건희 아저씨, 저기 김성수 TV 성수대로가 여쭙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최연순한 정대택한테 왜 그랬어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